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방교육청은 큰 숙제를 안고 2017년을 시작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인데요. 지난 2012년 정부는 5세 이하 어린이의 무상교육을 시작했죠.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문제는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발생했습니다. 급작스런 예산 부담으로 교육청은 학교의 낡은 시설의 개선 등 정작 예산이 필요한 부분엔 지원을 줄여야 했던 겁니다. 5년이나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5월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각 교육청이 5년간 안고 있던 큰 숙제가 해결된 건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학생 안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배정된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5,518억 원입니다. 주로 미세먼지가 없는 학교, 또 지진과 성변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된 예산들 살펴보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이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에 관한... 시험을 연기한 2017년 하반기에는 학교 안팎에서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 인권 문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사건,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까지.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분을 샀었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대책 마련이 매년 꾸준하게 이어지게 하는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책임이 시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있다는 걸 명문화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무한 건데 이제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요거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수행을 하도록. 이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사학제도 개선이라는 교육위원회 자체의 목표도 세우고 있는데요. 더 나은 서울의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